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오늘은 자 여러분의 그 낚시의 그 실력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저만의 비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1000개 정도 올렸고, 저 이제 잘 잡는 거는 다들 인정하시죠? 내가 뭐 작살이든 낚시든 이제 뭐 부정할 사람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저 나름대로 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되게 큰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되게, 낚시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는 경우, 바로 밑밥입니다. 저는 밑밥을 치지를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밑밥을 치지 않습니다. 밑밥. 뭐, 밑밥 치면은 뭐, 수두룩하죠? 뭐, 바다낚시 밑밥 한번 쳐볼까요? 뭐, 그러면 여기 가자 설튜브, 낚시 초보 밑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원투력 향상, 바다낚시 밑밥을 쓰는 이유, 그리고 밑밥이 바닷속에서 좋은 것만, 로드건이라는 사람들 거. 밑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자를 위한 밑밥 구매, 바다낚시 밑밥을 어떻게,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부부조사 빠꿈부터 시작해서 설튜브 뭐, 이렇게, 모두 보기를 볼까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밑밥, 학꽁치 밑밥, 뭐, 감성도 밑밥, 김문수의 나는 밑밥의 점도, 뭐, 맨타운의 호주 낚시, 미끼, 밑밥 준비하기 호주 어쩌고저쩌고, 최성인의 피싱 스쿨 51편 갯바위 구멍집, 밑밥 만들기. 저는 밑밥을 쓰질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배우고 싶으시면 이 사람한테 배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저잖아요. 밑밥도 안 쓰는 새끼가 밑밥 쓰는 새끼들보다 더 많이 잡고, 더 확률이 높으면은, 굳이 돈 들이고, 힘들게, 장비 챙겨가고, 무겁고, 짐도 안 들고,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 그리고 자연 환경 오염도 되고,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또뭐 장비도 뭐더 들어가야 되고 그럴 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밥을 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첫 번째, 밑밥을 치지 않게 되면 뭐 일단은 좀 잘난 척을 하자면 밑밥을 치지 않으면 본인의 대상어를 갖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어. 지금도, 나참 이거 아직도 자기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밑밥을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날에 잡히는 거를 대상어라고 우깁니다. 밑밥을 치고 낚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은 뭐 감성돔을 잡을 거야. 그러면은 감성돔 채비랑 뱅에돔 채비가 다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얼추 비슷하고 또 참돔도 잡힐 수도 있고. 참돔이 나오면 오늘 대상어는 참돔. 감성돔이 나오면 오늘 대상어는 감성돔. 밑밥을 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게 이제 모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뭘주뭘 어떻게 알아? 학꽁치가 물면 오늘의 대상어는 학꽁치. 대상어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대상어 파악도. 어? 대상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대상어가 뭘 좋아하는지, 대상어로 인해서, 내가 그럼 대상어 낚시를 할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잡으려는 정확한 그 대상어의 특징, 대상어의 지금 뭐, 대상어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미끼를 어떻게 구하고, 대상어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뭘 먹고 사는지, 설마, 생선이 밑밥 먹고 큰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밑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보통 한 분이 밑밥을 가서 뿌리는 양이
보통 2kg에서 3kg 정도는 뿌려요. 물의 무게까지 합치면 4, 5kg 정도는 제가 바다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4, 5kg의 양이 한, 그 생선들이 다 먹어 없애버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쌓이면 환경 오염도 시키고 그리고 또그 4, 5kg의 양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들이 그걸 먹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들이 야생성이라고 하죠. 야생성. 자연적인 상태에서 먹이를 구하려는 능력, 이런 게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다 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도 어디 사과인가 뭐, 네, 그거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더라도, 오히려 병충해 걸리더라도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충해를 이기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긴 그런 사과는 칼로 단면을 잘라도 그 사과가 그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그 갈변이라고 하죠.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사과는 엄청 뭐랄까 이 좋다는 거지.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그거 한 건데, 근데 그냥 온실 속의 화초마냥 가지 쳐주고 뭐 벌레 안 먹게 농약 치고 뭐하고 이런 보기에는 아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는 끝이에요. 농약 하루만 안 치면 다 죽어버려요. 병충해 다 걸려버리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바람 좀만 불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자연적인 그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그게 밑밥입니다. 밑밥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기가 잡으려는 대상어종의 특징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어의 특징을 알아야 공략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밥을 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고기 병신 아니에요. 물고기는 손발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우버 이츠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전화를 걸어서 야, 저기 짜장면 하나 갖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만히 최소의 움직임으로 먹이를 자기 앞으로 오는 그 길목, 조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은신을 할때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큰 파도가 쳐서 그 풀밭, 갯바위를 쓸고 가는 그 풀밭에 떨어지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떨어지는 포말 지점, 그리고 그 포말 지점에서 살짝 벗어나서 미끼가 떠 있다가 가라앉는 지점쯤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물살을 이렇게 바위와 사이사이로 가갖고 물속에 있는 물길, 그 끝에서 물고기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먹이가 글로 모이니까 그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밑밥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고. 응? 자연적으로 파도가 쳐서 그 파도의 힘으로 인해서 풀이 떨어지거나 갯바위에 가장 붙어져 있는 새우라든지 작은 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떨어지면서 물고기의 먹이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 물속에서 볼 때는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할게요. 물 위에서 뭐가 막 떨어져. 호기심에 가까이 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빵이야. 생전 처음 먹어보는 크릴이야.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섞였어. 각종 조미료 같은 게. 물고기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인위적이지 않은 걸 먹었을 때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움직이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그 물속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지 물고기도 건강한 건데, 사람이 먹는 빵을 아니면 그 물고기 전용이라고 만들었지만,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뭘 섞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대상어가 가진 특징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밑밥을 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대상어가 가진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밑밥 값이 많이 들어서 밑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이불이면은, 이불이면 월남빵이라고 하죠. 그 그냥 바게트빵 같은 거를 한 자루씩 살수 있었어요. 한 자루. 한 자루씩 샀다고요. 캠시 낚시점, 저기, 캠시 스테이션 그 2층에 있을 때, 그 밑에 그 내려오면 코너에 있는 월남빵집에서 한 자루에 이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낚시를 가게 되면 일단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그 빵이기 때문에 부풀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많이 으깨야 돼요. 그거 개고 뭐 으깨고 이질하는데 시간 한 30, 40분 잡아먹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밑밥 쳐야 되는데 밑밥도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고기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모래 같은 걸 거기에 막 섞어야 돼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아니, 낚시하러 갔는데 노가다하러 온것 같아. 무슨 시멘트 봉구리 개는 것 마냥 그렇게 개구 앉아 있더라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는 물 안에 있지, 물 겉에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빵가루는 비중이 좀 가볍기 때문에 떠요, 많이. 뜨기 때문에 그걸 뜨고 같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떠서, 동동동동 떠서. 우리가 찌를 던질 수 있는 그 캐스팅 비거리가 30m 내외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그 30m, 거리상으로 30m가 벗어나지 않는 지점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빵가루는 가라앉지 않아요.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또 파도가 좀 있는 날 하게 되면 다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밑밥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용을 하진 않아요. 밑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지 많이 나오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나는 이것도 한번 비판을 하고 싶은데, 가끔 그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한다는 소리가 크로시아 난류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못 잡혔다,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개소리냐면, 여러분, 크로시아 난류와 여러분이 하는 낚시의 그 연관성은 단 1%도 없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연관성보다, 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시어부를 예를 들어봅시다. 도시어부가 왕포에서 조기를 많이 잡죠. 조기를 잡는데 도시어부가 올 때마다 김선장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김선장이라는 사람에게 부킹을 해서 김선장이 도시어부를 데리고 가서 그 조기를 많이 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최선장은 배알이 존나 꼬이는 거예요. 아이 씨발, 같이 좀 나눠 먹자는데 저 개새끼가 사람들 싹 데리고 가고 또 밑밥을 존나게 쳐갖고 그 주변에서 낚시 좀 하려고 하면은 낚시가 안 되네. 왜? 한 곳에서만 밑밥 존나게 때려 벗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놨으니까. 거긴 촬영한다고 해서 밑밥을 겁나게 뿌리니까. 그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장이 빠기 치네. 어라? 저 김선장 한번 연맥해야겠다. 그래서 최선장이 최근에 엔진 오일을 갈았다고 칩시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고 오일을 본인이 직접 갈았어요. 그리고 폐 오일 나온 5리터짜리를 바늘구멍을 하나를 낸 상태에서 드릴로 갖다 바늘구멍 1mm짜리를 하나 낸 상태에서 김선장이 바다를 맨날 왕포라는 지역을 맨날 가니까 김선장이 어디서 낚시를 할 거를 뻔히 알고 거기보다 살짝 조류가 윗부분, 윗지역에다가 그거를 몰래 배 타고 가면서 톡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밑에는 납을 달고. 도시어부 준비해서 왕포 뭐 제목도 거창하게 뽑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어급 조기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안 나와요. 고기가 안 나와. 못 잡아. 없어. 간혹 뭐 한두 마리 나왔어. 그래서 뭐 촬영 망쳤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전문가라는 새끼가 박씨가 한다는 소리가,
아, 지금 크로시아 난류가 와서 원래 조기는 뭐 찬물이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조기에 대해서 몰라요.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겠는데 크로시아 난류가 뭐 일본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뭐 러시아 쪽에서는 찬물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만나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 상관이냐고 그게. 여러분, 그게 지금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 씨가 던진 엔진 오일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엔진 오일이. 아시겠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그런 거에. 밑밥은, 첫 번째, 밑밥을 치면은 돈이 들어가요. 두 번째, 밑밥은 번거롭습니다. 부피가 있고, 이런 거, 뜰채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주걱통 이런 것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안 좋은 게, 파도가 세면은 이거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파도가 치다 보면, 이 통이랑 이게 한꺼번에 쓸려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새끼 보세요. 욕심 많은 거. 두 개씩이나 갖다 놓고. 어?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찾아놨지만, 현재 저는 오수 처리 시설 설계 시공 및 관리를 하는 환경인이랍니다. 저의 견해로는 현재 릴 흘림 낚시의 방식은 엄청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2003년에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18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밑밥을 치죠. 저의 식견이 좋아 다른 나라의 낚시 방식에서 밑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의 낚시 방식은 실제로 많은 양의 밑밥을 뿌려야만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밑밥의 양과 그 생선에 잡는 개수는 비례한다는 게 지금 한국 낚시의 그게 거진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밥의 엄청난 오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BOD라고 하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SS 부유물질로만 따진다면 우리 낚시인 한 사람이 보통 뿌리는 밑밥의 양은 오수 처리 시설에서 잘 처리된 하수 10mg per liter의 양으로 약 100톤이며 처리가 안된 하수 200mg per liter로 따진다면 약 5톤 정도입니다. 참고 낚시인 한 사람의 밑밥 양 크릴 3장에 집어재 하나 약 4kg 정도이며 이 중에 수분 등을 제거한 순수 BOD 성분을 적게 잡아 1kg로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고기가 전혀 먹지 않았을 시의 계산입니다. 이 사람도 딴 사람들이 이제 시비 걸수 있을까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풀어놓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밑밥의 1%만 고기가 먹지 못하고 물속으로 분해된다면 우리는 1인당 1톤의 오수를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위의 계산은 저도 어쩔 수 없는 낚시인이나 보니 최대한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낚시인이 환경 오염 안 한다는 말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쓰레기마저 버리는 낚시인은 되지 맙시다. 밑밥 존나게 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뭐 라면 봉지 같은 거 들고 가면서 나는 환경 오염 지켰다.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냥 그 자체가 병신이고 멍청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인간이 망가뜨린 야생동물의 삶,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거는 2018년도에 나온, 그런 뭐, 이거는, 난데없이 꽃보다 할배, 어쩌고저쩌고, 이 꽃보다 할배에서 이 노인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빵을, 여기 이 새, 백조 같은 거에다가 던져주는 모습. 순간 인간의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얼마나 멋있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 급식소. 고양이를 막 이런 데다 주는 거야. 인간이 먹이를 주지 말아야 개체수가 적절히 조절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야생의 생을 살아가려면 먹이 사슬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식동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물이 풍부한 환경과 그를 먹는 육식동물, 그리고 다시 미생물과 곤충, 식물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모두 갖추어야지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환경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또 개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죽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흙의 양분이 되고, 양분이 또 미생물이 되고, 그게 또 풀이 되고, 그게 초식동물이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버리는 거야. 인간이 개입해서 막 줘버리게 하면 야생성을 잃는 거야, 얘네들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할 때 멧돼지나 고라니에게 먹이 주는 것을 야생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야생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친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더 가깝다. 고라니 그거 유해 조수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겨울에는 또 그걸 죽여도 되지만 먹이까지 주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도. 그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동물의 편이네. 그곳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목소리를 쉽게 무시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웃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중간중간 허리를 끊긴 수많은 산과 습지의 도로에 등산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에게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야. 왜? 야생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놔둬야 된다는데, 아니 인간이 개발하면서 다 환경을 다 이렇게 망쳐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묻고 싶어. 그렇게 하면 너는 휴대폰 안 쓰니? 너는 휴대폰 안 쓰고 너는 차를 안 써?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하찮은 존재일 수 있다. 이거 참, 이런 자연보호하는 이 미친 사람이네. 내가 지금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획 활동가, 아유, 어지간히야. 내가 얘를 잘못 들었는데, 뭐야 이건 또. 엘크는 위험합니다. 5월, 6월까지 새끼를 낳는 기간에는 암컷 엘크가 공격적일 수 있다. 9월, 10월까지는 번식기의 수컷 엘크가 공격적일 수 있다. 야생동물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게는 충분한 공간을 주세요. 엘크 또는 엘크 새끼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엘크는 겁을 먹으면 갑자기 길이나 울타리로 뛰어들어 엘크 물론 사람에게 위험에 빠뜨립니다. 먹이 주기 또는 접근. 국립공원 내 모든 야생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거나 유인하거나 괴롭힌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애완동물에게는 그걸 하는 게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는 동물 보호론자는 아니에요. 동물 보호론자는 아닌데, 야생성을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환경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까 같이 밑밥을 치면서 밑밥 봉지는 주워 갔으니까 나는 환경 오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신병자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 지금 그걸 또 너무 너무 나가서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물고기에게 주기적으로 먹이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것도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주기적으로 뭐를 줬을 때 얘네들은 종족은 그 순식간으로 보존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종족이 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멸종이라고 하죠. 멸종, 종이 없어지는 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뭐 한국에서도 호랑이 벌써 없어졌죠. 근데 호랑이가 왜 없어졌어요? 인간들이 많이 죽였죠, 호랑이를 일제시대 때. 왜? 호랑이는 사람을 해쳤어요. 와서 사람도 물어가고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르는 야생 그 소나 뭐 돼지 같은 것도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 사냥을 막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취미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그렇게 맨날 호랑이를 보호한다,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호랑이 우리에 좀 가둬두고 싶어. 가서 보호가 잘 되는지. 상어 맨날 보호해야 된다. 상어 보호해야 된다. 상어한테 물려 죽일 확률보다 뭐 번개 맞을 확률이,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번개가 계속 떨어진다면. 근데 모든 사람이 물 밖에서 번개 맞는 거는 아무나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건물 밖에 있으면. 그럼 그 건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스페어피싱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확률은 바다에서 스페어피싱을 하거나 바다에서 뭐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상어에 물려 죽일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야생성을 지켜주는데 인간이 도움을 주는 야생성을 지켜주는 것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찾을 수 있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멸종하면 멸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밑밥을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밑밥을 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밑밥을 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조류의 흐름이 이지랄 흐르진 않아요. 이건 저수지에서나 이렇게 흐르는 완만한 조류대에서 뭉쳐서 밑밥을 노림. 이거는 얘 상상이에요. 이렇게 흐르진 않아요. 그리고 물속에 이런 지형이 있는, 이게 무슨 직벽지형입니까, 여기는? 사람 키가 만약에 2m라고 쳤을 때, 이건 한 15m 정도 되는 직벽지역에서 지금 노리는 거네요. 바다 낚시를 모르고 그림이나 조금 그린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데, 밑밥은 조류의 흐름, 조류의 방향을 꼭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조류가 이렇게 흐르진 않아요. 조류가 만약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직각지역이다, 직벽지역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흐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에 바위가 상당히 많아요. 바위와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밥을 침으로써 자기의 조류 흐름을 모르고 조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정확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채비를 밑밥을 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채비를 상당히 띄우는 경향이 있어요. 물고기는 거진 바닥대에 많아요. 바닥층. 그러니까 바닥에서 수심 1~2m 정도의 한 10m 지형의 바닥이라고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표층에 떠 있는 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돔 종류는 거진 바닥에 있습니다. 아예 바닥에 배를 깔고 있는 광어는 없지가 아니고 돔 종류라고 말했어요. 돔. 돔 종류는 바위와 바위 사이인 바닥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바닥까지 본인이 채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뽕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그 뭐랄까요? 그 줄을 그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줄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줄의 두께에 따른 파도의 그 세기에 따른 이 조류를 이좀 이렇게 언제 캐스팅하냐, 파도가 지금 상황이 파도가 점점점 세지는 파도냐 점점점 약해지는 파도냐에 따라서 캐스팅을 언제 하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저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밑밥 쳐서 그냥 띄워버리는데 무슨 연습이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더 여기서 더안 좋은 게, 밑밥을 쳐서 한두 마리 잡아버릇 하니까 밑밥이 없으면 못 잡는 거야. 밑밥에 의존하는 게 되는 거지. 마약 중독자 마냥. 그러니까 주말에 낚시 갔다 오면 월화가 힘든 거예요. 왜? 주말에 아침 새벽부터 새벽에 잘 나온다 뭐 이런 잘못된 정설 때문에 새벽에 가야 되고, 또 밑밥은 멀리 가고 뭐 엄청나게 준비하니까 멀리 가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잡아도 많이 잡힐 건데 쓰잘데없이 밑밥을 뿌려서 오히려 고기를 멀리 보낸다든가, 아니면 쓰잘데없는 밑밥으로 인해서 그쪽 고기들이 그 뭐랄까요, 단체로 죽을 수도 있고 단체로 아니면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왜 먹는 것만 계속 먹으면은 건강하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느끼지만 노가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MDF 자르다가 그런 거 먹고, 거기에 그 응축되어 있는 본드 먹게 되고, MDF 자르게 되면은 MDF 자체는 그 압축된 톱밥이란 말이에요. 그 압축을 뭘로 시켰어요?
본드로 압축시켰잖아. 그런 거 사람 몸이 먹으면은 그게 암이 생기고 점점점 뒤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해서 노가다는 하지 마세요. 노가다는 정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생명과 돈을 바꾸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00불을 번다고 칩시다. 400불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래는 100살까지 살수 있는데 하루 그 버리고 그 돈으로 이게 받는 것 같아. 노가다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래 할수록 금방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60이면 암 걸려서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가다도 저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밑에서 떨어지는 풀들 먹고 가끔 게라든지 새우 잡아먹으면서 블랙이나 드라마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뿌린 빵가루, 울트라 V6, 그리고 감성록 암맥 요런 거 처먹고 헌터, 구레마스터, 감상돔, 감상천국, V10 뭐 요런 거 처먹고 얘네들이 정상인 물고기가 되겠냐고. 사람만 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보면, 여러분도 이제 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 야, 씨발, 이거 뭐 기생충이 있는 고기가 있네? 야, 이거 약간 변형이 있는데? 야, 이거 약간 기형이다. 이런 고기들을 보게 되죠. 그거 왜 그럴 것 같아, 걔네들. 자연적으로 그럴 것 같아? 거기에 밑밥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여러분은 단언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까 내가 얼마나 오염이 많은지, 응? BOD, 뭐 SS, 어? 전문가적인 말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물고기한테도 좋지 않아요. 왜? 얘네들도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냥.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해가면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거 계속 받아먹고 있다가는 얘네들도 종이 유지하기는 글렀어요. 뒤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밑밥을 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밑밥을 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더 보인다. 어? 그런 게더 보인다. 그런 거를 보면 낚시를 좀더 잘하게 된다. 뱅에 도미 피면이라고 하는데, 뱅에 도미 피면이라는 뜻은 밑밥을 존나게 뿌려갖고, 그걸 한다는 거죠. 그냥 잘 모르는 채널인데, 뭐.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냥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지? 얼마나 됐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가 이 소품 케이스라고 하죠? 소품 케이스는 요런 거는 안 좋아요.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 빠지기도 쉽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손에 딱 짚어지지 않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야지 채비 컨트롤, 그, 채비를 한 손에,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이 태클박스 같은 경우는 한 손에 딱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옆으로 퍼지고 버튼 많은 거는 양손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낚싯대를 한쪽으로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번잡스러워요. 크기가 클수록. 그래서 태클박스는 작은 게 좋다.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당고라고 하는데, 일본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고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쓰는 사람 같은데, 이거 안 통합니다, 잘. 뭐, 이거 참또 어렵게 하는구나, 뭐. 저수지에서 만약 낚시를 하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되게 예민하고, 뭐, 아주 미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할수 있는데, 근데 저수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또 때로는 저런 거, 이런 거, 조수공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거 깔때기도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는 넣다 뺐다 해야지. 항상 뱅의 돔, 처음 그 낭리, 뱅리라고 하잖아요. 뱅의 돔을 잡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꿀채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상 꿀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할 때선 저런 게또 되는 거고,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무늬 조항, 뉴질랜드에서 또 올려서 이 인당에다가 또 뿌리는 사람이 있나 보네. 해외. 해외 채널. 호주에 내거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인나게 가보면 제게 있어요. 네, 호주 해남은 누구야? 흥. 207밖에 안 돼. 좋아요도 하나도 없고. 아, 쪽팔려, 씨. 쪽팔리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네. 이거밖에 안 되죠. 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의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밑밥을 당장 버려버리세요, 밑밥을. 돈도 안 들고, 채비도 가볍고,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발전하고 싶으면, 그 한두 마리 잡는 거에 대한 그 한두 마리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이 잡고 싶고, 더 많이 바다를 이해하고, 더 깊게 낚시를 하고 싶으시면, 아, 그걸 뭐라고 하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버릇? 그걸로 통해서 안심을 얻었잖아. 밑밥을 치면서, 야, 그래도 난 세네 마리 잡으니까. 근데, 제가 세네 마리 잡으면서,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잡는데 많이 잡는 척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땐 여러분 못 잡은 못한 번도 10마리 못 잡아본 사람이 먹을 만큼 세네 마리만 잡는다? 아유 무슨 되도 않는 변명이에요. 에? 못 잡으면 못 잡았다 그냥 쪽팔리면 좀 배우세요 좀. 그런 식으로 구라치지 말고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지만 낚시 좀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구라치는 거 뻔히 보여. 그러면 그 세네 마리 잡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도 본인의 그 뭐라고 하지? 정신승리? 본인의 정신승리를 많이 하다 보면, 나는 원래 세네 마리만 잡어. 즐기러 왔지.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승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 씨알이 안 먹게 어떤 말을 해도. 근데 나는 좀 이제 변화를 한번 줘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밑밥통을 버리세요. 밑밥 주걱도 버리시고. 밑밥에 돈안 들어가지. 그리고 조류 상태를 파악하면서 나의 낚시 실력은 업그레이드 되지. 그리고 내가 그 조류 속에 있는 물고기 있는 데까지 채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파도가 많아도 뭔 상관이에요. 파도에 많은 날, 내가 그래 최근에 파도 많은 날 가서 낚시를 했잖아. 그러면서 생선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나는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신기한 거지만 나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야, 이런 날 누가 낚시하지? 할때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늘어. 나도 실력이 늘어야 될거 아니야. 리니지에서 레벨업 하기가 처음엔 쉬운데 점점 좀 어려워지죠. 지금 제 상황이 그래요. 거진 맨 끝에 와갖고 점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이제 좀더 회를 좀 떠보고 더 낚시도 좀더 많이 다녀보려고 해요. 지금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그거를 더 향상시키려면은 밑밥부터 버리세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제가 무슨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루에 한편 정도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져. 그러니까 또, 또 내가 또좀 머리가 딸려갖고 삼천포로 막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본인에게 맞춰서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고, 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중반인데, 자, 형님, 동생들 힘든 거다 압니다. 그리고,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지금 존나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도 진짜 고생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참고 뭐 해라, 참고 뭐 해라, 참고 뭐 해라. 참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땐 노시고, 낚시 갈땐또 낚시 가시고, 그리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일보다는 좀 즐기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뭐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상.